음악 취향 나왔다. 지금 이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논. 바흐의 캐논이란 곡이에요. 파헬벨의 캐논 아니에요?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아, 파렐레는 캐논. My mistake. 아, 저 음악이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 뭐 알긴 알죠. 그 영화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넘버원 클래식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캐논이라는 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 연습할 때 많이 쳤었거든요. 유민 씨 피아노 칠줄 아세요? 중학교 때까진 나왔다, 피아니스트를 드디어! 진로로 생각하고 피아니스트! 있었거든요. 나왔다, 유미야! 그래서 미친 듯이 연습 많이 했죠. 그럼 유미 씨도 이런 노래 좋아하시겠네요? 또 이렇게 공통점이. 아니요. 전 클래식은 별로 왜? 안 좋아해요. 특히 캐논은 광고나 TV에서 많이 소비돼버린 느낌이라 좀 별로예요. 그건 그렇죠. 뭐 어쨌든 전 유미 씨가 피아노 잘 치시는지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보내달라고 막 고집부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 학원이나 잘 다니라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귀여운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 배워도 늦지 않아요. 에이, 시간도 없어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쓰러집니다. 어쨌든 유미 씨가 피아노 친다고 하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 멋있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잘 야, 모르겠어요. 유미한테 살짝 슬픈 기억이 있나 예전엔 보네.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왜안 좋아하게 된 거지? 피아노다. 유미 씨 피아노 잘 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특기 아닌가요? 피아노는 그냥 뭐. 얼굴 부리시는 거 보니까 잘못 치시나 보다. 아니요. 예전에 피아니스트 지망했었다니까요. 그럼 저기 피아노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지 마세요. 에이,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살짝만 보여주세요. 와, 박수, 박수, 박수! 싫어요. 아, 네. 그럼 뭐. 제가 예전에 남들 앞에서 연주했다가 안 좋은 기억만 남아서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뭐 사실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애기들이나 치는 용이에요. 아마 지금 작아서 손가락도 안 맞을걸요? 아, 그래요? 어쩐지 작긴 하더라. 제첫 피아노도 저렇게 하얀색이었는데. 6살 때 아빠가 처음 피아노 사주셨거든요. 와, 어렸을 적부터 음악적 지능이 타고나셨나 보네요. 아니에요, 재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뒀죠. 이제 막 건반만 봐도 지긋지긋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맨날 회사에서 컴퓨터로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우, 지긋지긋해가지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만 본다니까요. 뭐, 그렇죠. 김호 씨는 연애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연애를 하면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도 할수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있을 것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세요?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저를 좋아해주는 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것 같아요. 그건 어찌 보면 여자를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사귀는 것 같네요? 뭐... 어느 정도는?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심리면 꼭 여자친구일 필요는 없겠네. 차라리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게 어때요? 괜찮죠? 그건 다른 거죠,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공감 능력 짱! 공감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김호 씨가 물어볼 차례예요. 뭐를 물어봐야 할까요? 나에 대한. 유미 씨.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그럼요. 노래가 긍정적인데? True honest man. 어떠한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어설픈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느꼈어요. 어설픈? 그렇지만 어설픈 부분도 많으셨지만 괜찮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호 연애하나? 괜찮으셨다니. 성격이나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김호 씨. 연애를 떠나서 모든 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저랑 사귀어 주세요. 네? 라고 제가 갑자기 물어보거든요. 깜짝이야. 이야. 받아주실 겁니까? 아니. 갑자기 반말을.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귀어요? 처음 만남에 이루어진 커플도 있잖아요. 저는 연애에 대해서 신중해요. 적어도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더 봐야 사귈 수 있나요? 몇 번 더 봐야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유미 씨랑 사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로?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받아들일 준비 됐어요? True honest man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네? 질문은 한 개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쪼잔하시네요. 쪼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네가 오네? 사실 오늘 소개팅 안 나오려고 했어요. 왜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부족해요?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홧김에 소개팅 한다고 했는데 제 상황에서 좀 연애를 한다는 게 좀 사치 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지금이 연애할 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오늘 소개팅 잘 나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렇게 저랑 유미 씨처럼 나와서 대화하고 그러면 우울한 날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하신 건 저한테 좋았다는 거죠? 네, 유미 씨 입장에서도 오늘 같은 만남이 너무 제 입장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김호 씨는 오늘 어땠는데요? 저요? Excellent, perfect 합니다. 오늘 소개팅 잘 나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 저는 오늘 유미 씨를 만나서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김호 씨는
다른 면이 있는 남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연애를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갑작스럽네요. 너무 실례되는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사실인데요. 뭐. 제 주변엔 목소리 없거든요. 신기해서요. 저는 주변에 남자들만 있는 환경이어서 그래서 연애를 못했나 싶어요. 그럼 학생 때까진 그렇다 쳐도 그 후에는 생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연애에도 돈처럼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듯이 연애도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빈부격차라고 하기까진...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제 운명의 상대를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무슨 중딩 소녀예요? 아,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운명이다 생각하고 다가가면 되죠. 저의 오랜 솔로 기간을 끝내줄 그녀가 과연 누굴까? 내 첫 여자친구는 누구길래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호 씨는 우선 그 연애에 대한 판타지부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판타지죠. 그럼 여자친구 생기면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평범한 데이트 하고 싶죠. 다른 커플들이 다들 하는 뭐 그런? 손잡고 걸어다니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거요. 생각보다 되게 소박하시네요. 어우, 저한텐 소박하지 않은 거라. 여자친구와 일상을 공유하는 게 소원이라니 되게 이상하죠. 아니요. 되게 이상적이에요. 김호 씨의 진심이 느껴져요. 김호야 잘하고 있다. 사실 저는 여자의 손조차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몰라요. 길을 걸어가는 커플들을 보면 그냥 다들 하는 건데도 저는 어떤 느낌인지조차 상상도 안 가요. 설마? 설마? 유미 씨? 이게 바로 손잡는 느낌이에요. 아. 이젠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런 우중충한 생각하면서 쭈그려지지 말아요.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잡았으니까 이제 사귀는 건가요? 너무 진도가 빠른데요? 아니요. 손금 봐주는 거예요. 저도 손금 볼 줄 알거든요. 이제부터 김호 씨의 손금을 보고 제가 미래를 예측해볼게요. 좋아 좋아 달달해. 처음 연애를 하기 전까지 김호 씨는 앞으로도 노력해야겠네요. 그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할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김호 씨도 언젠가 첫 여자친구를 사귈 거라고 손금에 나와 있네요. 그게 언제예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귄 여자친구랑도 자주 다툼이 있겠대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 싸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첫남친과 헤어지게 되네요. 김호 씨는 사랑 같은 건 이제 안 할 거라고 술 마시면서 진상도 부리고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전 여친이 서서히 잊혀갈 때쯤에 우연히 새로운 만남이 또 찾아올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날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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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이고 싶어. 김호 씨가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라고. 송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때요? 정확하죠? 정말 저보다 잘 보시네요. 무슨 도사 같아요. 본업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 봐요. 이제 그만 일어나 볼까요? 김호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꼭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네. 고마워요. 그렇게 가는 거야? 애프터 안 들어오나? 잡아.